있습니다. 경남 점집 총각 도사님 모시고 6월, 7월, 8월 띠별 GT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GT 분들 초반에는 잘 되는가 싶었는데 조금 흐릿했죠. 그래도 기운을 내셔야 돼요. 지금 코로나 때 모든 분들이 힘든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, 7, 8 요 기점이 이제 GT 분들한테는 되게 좋아요. 그래서 6, 7, 8에는 이 GT 분들의 기운이 상승 곡선을 올라가는 기운을 지금 그리고 계세요. 그래서 지금은 주춤하지 마시고 조금 참았다가 발톱을 드러내시더라도 올해는 6, 7, 8월부터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 먹고 또 금전운도 내가 올해 상승 기운을 그리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인내를 하셔야 올해는 또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GT 분들은 여름부터는 하반기 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운이 상승해서 나를 조금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6, 7, 8월에는 힘을 내셔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, 원하는 거, 바라는 거는 조금 차곡차곡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사업은 어떻습니까? GT 분들은 올해 같은 6, 7, 8월에 사업은 내가 원하는 게 돌아왔어요. 그래서 좀 돌아갔던 길도 올해는 정직하게 바르게 가라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운 같은 경우는 밀려있던 것도 좀 막혀있던 것도 올해는 좀 천천히 가시면 좀 운이 상승 곡선을 그려서 사업운도 좀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. 건강은 어떻게 보십니까? GT분들은 올해 건강 같은 경우는 크게 나빠지지는 않아요. 근데 기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지만 GT분들이 올해 건강상으로 보면 호흡기 쪽, 기관지, 폐 쪽으로는 올해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관제 구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? 관제 구설수는 올해 같은 GT분들은 크게 들어오진 않으세요. 몰라 벌려져 있는 것 같은 관제수도 올해는 마무리가 되라는 운이에요. 그래서 관제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없지만 저 작년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관제수도 올해는 마무리가 되라는 운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관제가 들어와도 소송이 들어와도 조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직장 승진운은 어떻습니까? 직장 승진운 같은 경우 올해는 점점점 좋아져요. 그러니까 이동 변동, 변화 변동이 많은 운이기 때문에 6, 7, 8월부터는 이 GT분들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초이스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랑 결탁을 해서 손을 잡고 일할 수도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동은 들어오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연애운은 어떻습니까? GT분들 연애운은 좀 올해는 꽃을 피우는 해운도 되지만 사람이 벌이 꽃을 찾아가듯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인연도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가 있고 좋은 인연, 나하고 조금 맞는 인연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 올해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GT분들은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기준만 찾지 말고 올해는 들어오시는 대로 조금 연을 맺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서 변동수는 어떠십니까? 올해는 문서 변동이 많아요. 그래서 GT분들은 그거 겁내시면 안 되고요. 올해는 문서 변동이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에요. 그래서 올해 한번 그 문서 이동 한번 잡으시면 정말 좋게 가는 기운이지 나쁘게 돌아가는 기운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. 올해는 문서 이동 변동을 올해는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고수 낙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올해 사고수 낙매수는 크게 들어오지 않지만 아까도 그런 건강상으로 기관지 쪽, 폐 쪽 올해는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낙매수라든지 사고수는 크게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. 올해는 GT분들은. 예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